뭐 있는 거야, 너? 뭐가 있겠지? 한 번에 전화해. 그냥 기다려봐, 그냥. 자, 오늘 21번 문제부터 시작합시다. 자, 좌표평면 위에 세 점, 원점이랑 루트 2, 0, 0, 루트2라고 하는 세 점이 찍혀있고, 직각삼각형이다. 원점, 루트 2, 0. 0, 루트 2. 자, 같이 이거 잘 해석을 해보자. 원점 O를 중심으로 하는 원 C의 반지름의 길이가 T일 때, 반지름의 길이를 이렇게 계속 바꿀 수 있나 보네. 뭐 이런 얘기죠, 지금. 이렇게 원을 T가 누구냐에 따라 이제 계속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반지름의 길이에 따른 삼각형 ABP. 잠깐만. A가 어디야? 여기가 A. 여기가 B. P가 뭐지? P가 뭐지? 원 C의 전 B의 A. 원 위에 전 P. 아, 이제 원 그리고 난 뒤에 그 원 위에다가 P라는 점을 찍겠다는 거지, 지금. 그렇게 찍어서 만들어낸 삼각형 ABP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게 해주고 싶대.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뭐 P 어디로 해볼까? 뭐 대충 여기로 한번 해볼게.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일 거야. 그죠? 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기를 바란다면 넓이를 계산해보면 아는 거죠. 밑변 누구라 그래? AB. 밑변 AB라는 게 제일 나와 보이지? 네. P는 지멋대로 막 움직이게 될 점이니까. 네. 그럼 밑변의 길이는 얼마나 되는 건데? 맞아요. 어, 그러네. 그러네요. 이 길이가 2가 되고 있는 상태니까 이 녀석의 넓이는 이렇게 계산이 될 녀석이. 이게 뭐가 되면 된다고? 자연수가 되면 된대. 그럼 이미 이거 계산한 결과가 1이니까 P가 자연수면 되네. 아니 P래. 높이가 자연수. 높이가 자연수가 되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맞나요? 경우 나눠야 돼. 그럼 길이가 1이 되게 해주는 조건부터 먼저 찾으러 가보자고. 높이가 1이 되게 해주는 조건. 얘로부터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 점? 예, 예. 1만큼 떨어져 있는 점을 찾아야 되는 거지? 예. 어, 민석이 얼마 왔어? 선생님 찾았다. 여기 거리가 1만큼 떨어져 있는 점. 대표적으로 딱 하나 있는데 보이는 거. 맞죠? 원점이 거리가 1이죠. 아. 이 길이가 1이야. 보여주자. 맞나? 야. 그래서 이것도 직각이 빈변이기 때문에 1대 1대 루트2라고 하는 비로 길이가 만들어져 있는 걸 테고. 그치? 야. 그런데 그 거리가 자연수가 되게 해주는 점 P는 원 위의 점이 돼야 되는 거잖아. 네. 그리고 원 위의 점이 되려면 이 1이라고 하는 길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원 위의 점이라 하면 얘를 1만큼 평에 이동시켰을 때 이때 만들어질 이 점과 만약에 원이 이거였다면 이 점과 이 점을 P로 했을 때 만들어질 삼각형의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그때 높이가 1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맞나요? 예. 여기도 1이 되는 걸 테고 이렇게 만들어도 당연히 높이는 1이 되는 걸 테고 그 다음 높이가 1인 걸 끝내고 난 뒤에는 이제 높이의 크기가 2가 되게 3이 되게 4가 되게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되는 걸 거예요.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렇게 했을 때 먼저 기억 F에다가 2분의 1을 넣었을 때 그 값은 2가 된다. F가 누구라고 지정되어 있지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일 때? 아니 반지름의 길이 일단 문제 말고 이 문제 설명부터 T일 때? 반지름의 길이가 T1을 이용해서
삼각형 ABP를 만들었을 때 그때의 넓이의 크기가 자연수가 되게 해줄 수 있는 점 P의 뭐? 개수. 개수를 말한다는 거지. 그럼 기억에서 말하고 있는 F의 2분의 1이라는 녀석은 반지름을 누구로 했을 때? 반지름을 2분의 1로 했을 때 이거 하나씩 다시 가져. 기억부터.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이면 이 길이가 얼마라고? 예. 이 길이가 1이니까 요 정도 크기로 지금 원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맞나요? 맞아? 예. 그럼 이 원 위에 있는 많은 점들 중에 얘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자연수만 되면 되는 거야. 그 자연수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가 얼마일 때? 1일 때. 1일 때 처음 아까 몇 개 있다고 했어? 2개. 여기 하나.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거 넓이 자연수 나오게 되는 거. 여기 하나.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도 넓이는 자연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맞아? 예. 그럼 높이가 1인 거 끝났네. 혹시 모르니까 높이가 2인 거 가능한가? 가능하죠. 높이가 2인 거 있게 없게. 이 점 어딘가에. 지금 우리 한 거 높이가 1인 거 찾아낸 거야. 높이가 1인 거. 이 밑변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만큼이 되는 두 점을 찾아낸 거고. 그럼 이제 높이가 1이 되는, 1이 되는 바람이 자연수가 되는 거 끝났으니까 높이가 2가 되는 거, 3이 되는 거 있으면 찾아야 돼. 없어. 2가 되는 거 있어? 없어. 최대 얼마까지 하면 안 돼? 2분의 3.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이니까 여기에서 반지름 만큼 더 더한 이 끝에 있는 이 점이 높이가 얼마가 되는? 2분의 3이 되는 거. 그러니까 높이가 2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 기억에서 말하고 있는 이걸 만족하는 점 P의 개수는 몇 개? 두 개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얘기였겠지. 자, 니은 갑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어디에 수렴하고 있을 때? 1 플러스 1의 오른쪽에 가까워지고 있는 중인데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일단 1보다는 어떤 거야? 커요. 1보다는 큰 거죠. 그때의 넓이를 자연수가 되게 해주는 점의 개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의 점의 개수와 같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아,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맞는 말인가 틀린 말, 틀린 말일까? 아니라고 생각하자. 생각하면서 보기를 봤는데 맞는 것 같아. 자, 가보자. 이윤이 4개나 있을 수 없었죠? 그럼 맞겠지?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는 건 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원이 이 점에 접하는 상태로 그려져야 되는 거 맞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지게 될 텐데 이거 반지름 길이 얼마라고? 1이야. 그럼 넓이가 자연수가 되게 해주는 점 찾으러 가보자고. 먼저 높이가 1이 되게 해주는 점 몇 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높이가 1이 되게 해주는 점 몇 개? 두 개. 여기 1 되게 해주는 점. Yeah. 여기도 1이 되게 해주는 점 두 개. Yeah. 높이 1짜리 거의 게 없게. 없어요. 높이 2는 있어, 없어? 있어요. 높이 2는 있지. 1, 반지름만큼 더 더하면 여기가 높이를 얼마가 되게 해주는? 2. 2가 되게 해주는 점 P가 또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넓이가 자연수가 되게 해줄 수 있는 점 P의 개수는 몇 개? 세 개. 그래서 이건 3이야. 그럼 이제 좌변으로 갑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1보다 어떻다고 그랬어? 커요. 크다고 그랬거든.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원보다 조금이라도 어떤가? 커요. 원의 크기가 정말 조금이라도 더 큰, 크게 그려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였겠지. 맞습니까? 1에 가까워지고 있긴 하지만 1의 우극한이라는 건 어쨌든 반지름의 길이가 1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럼 여전히 높이를 1이 되게 해주는 점은 몇 개? 두 개. 두 개. 높이를 2가 되게 해주는 점은 몇 개일까? 두 개. 그렇지. 높이가 2가 되게 해주는 점은 반지름의 길이가 1 때는 한 개밖에 없었지만 반지름의 길이가 1보다 클 때는 이쪽 하나와 이쪽 하나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높이가 1이 되는 개수는 상관이 없었는데 높이의 길이를 2로, 2가 되게 해줄 수 있는 점의 개수가 얘보다는 몇 개가 더 많다는 거? 한 개가 더 많다는 거죠.
답은 3번이다. 네, 2번 정답이 얼마게 이거? 아... 정답은 4가 되는 거겠지. 맞아? 높이 1자리 2개, 높이 2가 되게 해주는 점도 2개. 그래서 정답은 4개 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네요. 니은도 맞는 말이네. 자, 그 다음 A가 0과 4 사이에 있고, 근데 그 A가 누구의 범위냐면 T의 값이야. T가 A일 때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됐니? 네.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누구와 누구 사이? 0과 4 사이. 반지름의 길이가 누구와 누구 사이? 0과 4 사이.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 어, 4 따지면 꽤나 큰데. 예쁘게 그릴 수가 있나? 그냥 그리지 말고 수식으로만 써요. 근데 보면서 쓰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높이를 얼마로 할 수 있는 점이 있어? 높이를 얼마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점이 존재하지? 1. 1로 만들 수 있는 점이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에 존재한단 말이야. 예. 그치? 예. 아예 이것도 색깔로 표현할까? 높이가 1이 되게 해주는 점이 모여있는 선, 높이를 2가 되게 해주는 점이 모여있는 선이 여기랑 접해야 될 거니까 이게 높이가 2 맞아? 네. 그 다음 높이가 3이 되는 거 얘랑 접해야 되는 거지? 네. 이게 높이가 3, 그리고 이게 높이가 4, 그리고 여기가 높이가 5가 되는 지점이 되겠지. 이쪽으로도 높이 존재하는 거 맞죠? 네. 여기도 높이가 1이 되게 해주는 게 얘랑 접하면 되는 거 맞나? 네. 어, 아니. 맞지? 여기랑 접하는 게 이렇게 했을 때 높이가 1이 되는 거니까. 아. 이쪽으로도 있는 거죠. 그리고 높이가 2가 되는 거, 여기가 높이가 3이 되는 거. 자, 이거 보면서 한번 대답해봐.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있다는 말 자체는 무조건 높이의 길이가 2가 되게, 1이 되게 해줄 수 있는 점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두 개가 있다는 얘기야. 계속 두 개만 유지가 돼. 계속 원이 커질 때마다 커질 때마다 높이의 크기를, 그러니까 이 파란색 직선과 만날 수 있는 점의 개수가 두 개 유지가 되는 반지름은 1보다 어떨 때까지?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T가 0보다 크고 1보다 어떨 때? 작을 때. 작을 때까지는 FT는 몇 개다? 두 개다. 그러다가 갑자기 개수가 늘어나. 언제? T가 1일 때. T가 1일 때. FT는 얼마가 되는 거? 4. 반지름의 길이가, 미안, 높이가 1이 되게 해줄 수 있는 점 두 개뿐만 아니라 높이가 얼마가 되는? 2가 되게 해주는 점도 하나가 추가가 될 테니까. 그럼 이제 T가 1보다 커져. 1보다 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쪽은 해당하는 점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맞아? 이제 얘보다는 원이 커진단 말이야. 커지게 되면 교점이 한 개였던 게 이제 높이를 2로 만들어줄 수 있었던 점이 한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과 이쪽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누구보다 2보다 작을 때까지는
F T는 몇 개가 된다? 네. 여러분들이 대답해 좀 몇 개 되게? 네 개. F T는 네 개가 되는 겁니다. 됐나? 네. 그러다가 T가 2가 되면 다섯 개. 요거 봐, 요거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몇 개? 다섯 개. 거기 하나 더. 이쪽에도 높이가 1이 되게 해줄 수 있는, 넓이를 자연수가 되게 해줄 수 있는 점이 하나가 더 나오게 돼. 몇 개가 되는 거야? 여섯 개. 여섯 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이 2보다 커져. 2보다 큰 거 여러분 잘 못 보는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이게 지금 2보다 큰 원이거든? 여섯 개네. 그럼 교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구보다 작을 때까지는, 3보다 작을 때까지는 넓이를 자연수가 되게 해줄 수 있는 점 T의 개수가 8개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 T가 3일 때는 10개. 3일 때 10개 맞나? 맞아요. 봅시다. 이게 3인 거니 지금. 하나, 둘, 셋, 넷, 하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여덟, 아홉, 10개가 맞겠네. 정답입니다. 그리고 T가 3보다 커지게 되면 3보다 크다는 거 이제 마지막이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자. 3보다 큰 원이 한 이 정도 이제 있을 텐데 맞지? 네. 여기서 파란색 직선들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될 거니까 1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되는 게 맞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누구보다 작을 때? 4보다 작을 때까지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지.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질문. 0과 4 사이에서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점의 개수는, 순간의 개수는 얼마일 때 불연속이지? 불연속인 순간 말해봐. T가 얼마일 때? 1일 때. 1에 좌극한 2에서 함수값은 갑자기 3이 됐다가 우극하는 4로 바뀌고 있는 T가 1일 때 불연속. 또 T가 2일 때. T가 2일 때도 불연속. 또 T가 3일 때. T가 3에 좌극한 3일 때의 함수값, 3에서의 우극한이 전부 다르고 있는 중. 그래서 3일 때도 불연속. 맞아? 네. 그래서 불연속이 되는 점의 개수는 세 군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불연.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뭐 다른 거보다 마지막 디귿 보기를 해석하는 것만 할 수 있으면 기억 이유는 뭐? 사진 한 번? 어려운 게 아니었어. 선생님 그림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할 때 한 번 더 반지름의 길이를 1, 2, 3, 4로 조정해서 그려놓고 그 다음에 높이가 자연수가 되게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높이 크기가 1, 2, 3, 4 이런 식으로 늘어날 수 있게 해준 점의 개수를 찾아보는 거죠. 자, 그 다음 22번 누구의 몇 제곱? 2의 세제곱. 8이 정답이 되겠고 23번 도함수 말해볼까? 4x의 세제곱 플러스 7 플러스 6x 플러스 7에 누구만 넣어주면? 1. 1만 넣어주면 정답 17. 24번 첫째 항이 6인 등차 수열에 네 번째 항의 2배랑 10번째 항이 같다네. 첫째 항이 얼마라고? 그리고 등차수열을 했어. 그럼 이 A4가 A10이랑 같다는 인식에서 A4가 누군데? 6 플러스 3D. A10은 6 플러스 2D. 이걸 통해서 D값 찾을 수 있는 거 맞나? 그 D 계산한 사람 D 얼마 나왔어? 얼마? D 2가 나오게 된대. 그럼 질문. 몇 번째 찾는 거니까? 아홉 번째 찾는 거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몇 번? 8. 공차 8번. 그래서
22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네요. 잘못 썼네. 25번 어떻게 푸는 거야 얘들아? 25번 잘못 지어야 되는 게 뭐지? 부정조건 찾는 거지? 25번 FM에서 보이니까 부정조건 한번 구해볼까? FM은 누구게? X의 4제곱 더하기 2X제곱 2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적분상수 C까지 이게 지금 25번에 나와있는 FMX의 부정조건인데 맞나? 예. 그리고 이제 C차적으로 하나 더 힌트 줬죠. F에서 누가 넣었더니 0 넣었더니 얼마 나오는데? 예. 1 나오는데 그럼 누가 1이었던 거야? 적분상수 C가 1이었던 거지. 여기다 누구만 넣어서? 2만 넣어서 계산해주면 정답 얼마? 27. 27이 되는 게 맞겠습니다. 자, 26번 속도 나와있네. 6? 속도 나와있고 질문은 뭘 찾는 문제지? 속도 나와있는데 뭘 찾아달래?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 찾아달래. 그럼 어떻게 찾는 건데? 정적분을 하면 되죠. 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 지금 서영이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서영아 아는 척하지 마. 오, 좀 세졌다. 재밌네 이 자식. 이재영이 발전. 자, 이걸 계산하면 나오는 게 뭐하게? A에서 B까지 의 뭐? 맞아. 위치 변화. 위치 변화라는 건 앞으로 전진한 건 플러스로 뒤로 후진하고 있는 건 마이너스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지금 묻고 있는 이 문제는 움직인 거리를 찾고 있는 문제니까 전진 후진 따지지 말란 얘기야. 그래서 움직인 거리를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속도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속력을 적분을 했을 때 움직인 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런데 지금 속도가 몇 차식이야? 1차식? 1차식이니까 뭐 굳이 적분하지 마. 적분하지 맙시다. 기울기 얼마에?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y절편은 8이 되고 있는 직선을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이러한 식으로 x절편 누가 되나? 2? 2가 되겠네. 야, 이승훈 좋았다. 이때 0부터 얼마까지? 3까지! 0부터 3까지면 자차 이거 면적 찾아달라는 얘기야. 요게 전진한 거리, 요게 그냥 거리, 후진한 거리. 그냥 있는 그대로 정적분을 해버리면 이 값에서 이 값이 빠진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움직인 거리는 얘뿐만 아니라 얘까지도 플러스의 값을 원하고 있는 거니까 가자. 이거 밑변 얼마? 8. 아, 2. 높이 얼마? 4. 4가 아니라 8. 그럼 넓이는 얼마? 8. 8이 되는 걸 테고 밑변 얼마? 1. 높이는 얼마일까? 4. 4가 넓었네. 3 넣었을 때 여기 마이너스 하니까 높이 4 되는 거 맞겠다, 그치? 네. 그럼 1 곱하기 4 나누기 2니까 얼마? 2. 30. 역시 이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되는 거야. 출발한 순간부터 2초가 되는 순간까지는 8만큼 전진을 하고 2초부터 3초까지는 뒤로 2칸 후진을 이만큼 했다는 얘기. 그래서 위치 변화를 따진다면 6이 정답이 되겠죠. 8만큼 갔다가 2만큼 빼기로 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움직인 거리라서 8과 2를 다 더한 10을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대치? 보통 오면 금방 오나? 좀 걸리나 시간? 전체는 예정 시간 나오잖아. 어, 왔다. 걸자 떡볶이인가요? 네? 걸자 떡볶이예요? 아, 예. 이거 많이 익었어? 감사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다 먹냐? 다 먹을 수 있어?
그럼 대선호 쌤 들어보고 저 그 쌤한테 썸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너무 많은데? 이따가 저 원장님하고 이거 분명히 원장님 소취할까지 못 먹겠는데 내가 원장님 가서 말할 테니까 원장님 시간에 좀 먹어. 네. 콜라 하나 줬어요? 딱 봐도 이거 너무 많다. 아니 지금 콜라 3개였지? 콜라 2개밖에 안 시켰는데? 아, 치킨도 3개 시켰어. 네 치킨이다. 아 콜라 하나 혼자 다 먹는데? 알았어 다 먹으라 콜라. 다들 많이들 먹고 냄새 때문에 트레이드 먹겠지. 알지 이거? 서리 때 쏘는 거야? 양수 서리 서리도 많이 먹고 수영이도 많이 먹고 끝난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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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야지. 자 27번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데인다열 그냥 데인다열 밖에 없지. 첫 번째 장 1위래. 이 2는? 이거 그냥 넘겨야지. 마이너스 아니야. 자, 두 번째 장 쳐보고 싶어. N에도 누구 넣을까? N에 1 넣어주면 계산 여러분들한테 좀 맡기자. 두 번째 얼마 나왔어? 그렇게 1 넣고 계산했더니? 여러분들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야? 엔젤이 1 넣고 계산하면 뭐 나오니? 마이너스 4 나온대. 그 다음 2 넣게 되면 세 번째가 뭐 나왔어? 14 나온대. 몇 번째 찾는 거야 이거? 5번. 3점 넣으면 네 번째는 뭐 나와? 마이너스 45 나온다고. 마지막만 선생님이 맞춰봅시다. 이제 엔젤에 4점 넣으면 다섯 번째 하면 네 번째 마이너스 45에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135인가? 네. 135에다가 엔젤에다 지금 4 넣고 있는 중이니까 4. 플러스 4가 돼야 되는 거지? 예. 그래, 정답. 마이너스 132. 플러스 100. 플러스 139가 정답이 되겠죠. 너 나 상식 없는 사람 아, 그런데 오히려 마이너스 안 되는구나. 저 모의고사 푸는데요 답이 마이너스 8이 나온 거예요. 다시 계산을 귀찮아가지고 그냥 8로 적고 냈는데 맞았어요. 미쳤다. 여러분 9호 틀린 거 아니야? 자 우리 28번까지 합시다. 28번 해석 어떻게 하는 걸까? 아 이거 너무 쉽다. 그러니까 쉬운 건데 쉽게 느끼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 거거든. 일단 F에다 3 넣어가지고 이 문제를 풀기 풀이해서 주어진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지? 미분 가능하다. 맞아.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맞아? 예. 그럼 미분 가능하다는 건 그 함수가 바뀌고 있는 경계점에서도 미분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미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두 가지가 뭔데? 연속이야. 맞아. 연속돼야 되고 꾸준히 시작할까? 꾸준점이 나오지 않게 그래프가 연속해야 돼. 매끄러워야 돼. 맞아? 네. 그럼 그 연속이든 스무스 조건이든 경계가 되는 건 x가 3일 때가 기준일걸? 예. 그럼 우리 gx 한번 적어보자. 첫 번째는 b 마이너스 fx니까 x의 3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0. 이게 3보다 작을 때 쓸 수 있는 값. 3 이상일 때 누굴 써달래? fx. 그럼 그냥 fx 써주면 된다네. 신형. 자, 갑시다. 그럼 첫 번째 연속 조건. 3에서 연속이 되게 해주고 싶어 죽겠네. 뭐 하면 되는데? 둘 다? 원래 의미대로라면 3을 여기다 넣었을 때 함수값 여기에서 3으로 가고 있는 우극한값 이쪽에서 3으로 가고 있는 좌극한값이 다 같아야 돼. 근데 결국엔 그냥 둘 다 3 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랑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위에다 3 넣을 때 b 마이너스 27 플러스 54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0이랑 누구?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3a 플러스 12 다 때린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선생님 그냥 술도 한잔 있으면 잘 봐줘. 이거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할게요. 몇 a? 6a 6a 20. 마이너스 b 20. 그럼 지금 요거 2항 끝? 27, 54, 하나죠. 어떻게 살린다고? 27끼리 더해가지고 54 빼서 선생님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 작은 그 왼쪽에 있는 27, 오른쪽 요거 27이잖아. 이가 방이야? 그러니까 이거 27이지? 예. 네. 그럼 이거 17이냐 계산하면? 예. 여기도 계산하면 마이너스 17인가? 예. 예. 그럼 17 이쪽으로 넘기면 이거 34라고 말해주면 되나? 예. 어때? 맞는 거지? 예. 그럼 이거만 지키면 연속이 되는 거야. 두 번째, 매끄럽까지, 매끄럽기까지 해야 된다고 했잖아. 예. 매끄럽게 하는 조건이 뭔데? 매끄럽다, 매끄럽지 않다는 그 경계가 되는 지점에서의 뭐가? 접선의 기울기가 같으면 매끄러운 거, 얘들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분이 되는 매끄러운 곡선과 미분이 안 된다고 하는 그 뾰족한 곡선의 차이가 뭐냐? 이쪽에서 접근을 하든 이쪽에서 접근을 하든 목표한 지점에서에 도착하게 될 접선의 기울기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같으니까 매끄러운 거야. 뾰족한 점이라는 건 이 해당하는 점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방향이 달라지면 접근하는 방향이 달라지면 접선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이걸 뾰족점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두 번째 스무스한 곡선을 만들고 싶으면 이 녀석이 누구에다가? 도함수에다가 똑같이 누구를 넣어봤을 때 3을 넣어봤을 때 그 키가 그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누구지? 6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어 선생님 어디 잘못했어? 이게 어디? 이게 편하게 말해. 6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4 같아. 다시 말해볼까? 어, 지금 선생님이 이거 이쪽으로 넘겼거든? 그래서 6a 마이너스 b 여기 있는 마이너스 17을 일로 넘긴 건데? 아, 그 왼쪽으로 넘긴 건데? 응.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응. 그러니까, 변수는 우변으로, 상수는 좌변으로 넘긴 상태. 맞는 것 같은데. 그치? 아니, 저 오른쪽으로 넘긴 응. 그 다음, 이거 도안도 얼마야? 마이너스 F 프라임 X. 이거니? 예. 이것도 마찬가지. X3은 이건가요? 네. 여기 둘 다 누구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이 결과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3 넣었을 때 얼만데? 마이너스 27 플러스 36 마이너스 A랑 3 넣었을 때 얼마? 27 마이너스 36 플러스 A랑 같아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넘기면 2A가 이거 계산한 게 얼마야? 9 그럼 이거 마이너스 9 넘기면 18 되는 거 맞고 네. 그래서 A가 얼마라는 걸? 라는 걸 알게 되죠. A가 9면 54? 예. B 0이 맞나? B 20 54 빼기 34 얼마냐? 오? B가 0이 아니네? B20인가? 예. 오. 6, 54, 54, 34, 20 B20 되는 거 맞지? 네. 그렇게 A가 B값 찾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네. 질문은 뭐야? GX 극수값. 아 이거 할 것 되게 많네. 이제 뭐 해야 돼? 극수값 찾으려면 그래프 찾으러 가야지. 아 아, B를 바보랑 죽도 못 쳐. 그래프 찾으러 갑시다. 일단 데이터 해볼게. 그래서 GX가 누가 되는 거? GX가 마이너스 X의 3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A가 9였으니까 마이너스 9X B가 20이었으니까 계산하면 10. 이게 3보다 작을 때만 쓸 수 있는 함수. 그 다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A가 9였으니까 9X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건가? 이게 3 이상일 때 쓸 수 있는 거. 그럼 도함수는? 위쪽에 있는 도함수는 누구?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9 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럼 b
마이너스 3으로 묶었을 때 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이 속력 어떻게 되나?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으로 이소되 되는 거 맞지? 예. 그럼 이 범위만 없었으면 이 녀석의 도함수가 1과 3에서 위로 그렇게 형태로 그려지는 포물선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 3차함수의 그래프는 감소, 증가, 감소로 그려지게 돼. 맞아? 예. 그걸 한번 그려볼게. 대강 1 3에서 감소, 증가, 감소의 그래프로 그려지는 모습이 바로 이 녀석인데 이거 언제만 쓸 수 있다고? 3보다 작을 때만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 맞지? 맞아? 예. 선생님 무슨 값이었어? 극수죠. 만약에 여러분들 실제 시험 볼 때 이미 여기가 극수가 된다는 거 보여. 그러니까 여기다 얼마만 집어넣으면 바로 정답이 나오는 거야. 1만 집어넣으면 정답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연습할 거니까 이것도 미분하면 이 녀석은 반대보호 될 거잖아. 예. 그럼 그래프가 똑같이 1과 3을 지나면서 아래로 그렇던 모양으로 만들어질 테니까 증감 증되는 거 맞나? 맞아? 예. 증감 증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신나게 풀었던 게 3에서 뭐가 되게? 연속이 되게. 그러니까 이거 다 그리지 않고 이쪽만 증가하고 있는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지. 다시 원래 이 부분의 그래프가 증감증 이렇게 그려줄 거야 얘들아. 그 중에 3 이상만 남겨서 사용하게 될 거라고. 따라서 우리가 찾게 된 수는 여기 x에다 넣어놨을 때 어디다가 위에다가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급소 얼마 나올까? 15 15 빼기 9 6이 정답이 된다.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프린트 안 가져도 돼. 그냥 선생님 29번만 따로 칠판에다 기록해가지고 이제 풀고 다음 회차로 넘어가도록 하자고. 아니 근데 학원에서 풀면 더 풀리거든요? 근데 막상 왜 그렇게 하면 안 풀려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쌤이랑 풀면 안 풀리지. 이거 얘들아 책상 너희들께 잘 적절히 모아가지고 같이 먹어. 네. 쌤은 그 2학년 수업 들어가야 되겠다. 원장님한테 맞지 내가 말을 해놓을게. 맛있게들 밥 쏴. 감사합니다. 안녕하겠습니다. 그냥 놓고 먹어야지. 이게 모여서 먹어, 모여서. 아, 저 똑같은 거.